자두 번째 집청소 시간입니다. 자 우리 가짠 코드에서 음 일단은 저는 토픽의 어, 읽기, 수정, 삭제 또 뭐죠?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코드를 또 별도의 파일로 쪼개서 우리의 main. js를 단순하게 만들어 볼게요. 자림 밑에다가 저는 topic. js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에 있는 main.js에 있는 파일 중에서 topic과 관련된 코드를 이주시킬 거예요 자, 누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, 우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홈페이지와 관련된 코드거든요 이거를 카피해서 topic.js로 붙여넣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 topic.js라는 저 파일을 저는 함수로 만들 거고 그 함수를 바깥쪽으로 빼서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. 토픽이라고 어, 하는 변수의 모듈을 활당하는 거죠. 그 모듈은 림 밑에 있는 토픽이에요. JS는 생략해도 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이 토픽에서 여기 제가 코드를 바깥쪽으로 빼놓은 이 부분을 토픽 m 홈이라는 뜻에서 뭘로 할까요? 인덱스? 홈? 홈으로 합시다. 홈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있는 코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번에는 module.exports가 아니고 exports를 쓸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의 topic.js라는 모듈은 바깥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핸들을 바깥쪽으로 제공할 거거든요. 다시 말해서 API를 여러 개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복수는 익스포츠 하나만 제공할 거면 모듈점 익스포츠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됐고요. 이렇게 카피했습니다. 자, 됐나요? 그 다음에 아, 여기 익스포츠의 홈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적는 거예요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topic 홈으로 호출하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, 잘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. 자, PM2 log 파일을 한번 다시 수정해 볼게요. 리로드 했을 때, 에러가 나네요 레퍼런스 에러 db is not defined db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어디에? topic.js의 yeah. 두 번째 줄요거네요 그건 왜 그렇겠어요? 바로 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를 카피해서 이 친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등록하면 됩니다 음. 그래도 에러가 쭉 나네요 왜 에러가 나겠어요? 지금 이... 이 topic.js라는 저 파일은 l i 밑에 있어요 db.js도 l i 밑에 있거든요 두 개가 같은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형제 또는 자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lib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리로드 했을 때 이번에는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네요 자, 다시 리로드 했는데 어때요? template is not defined가 뜨죠 즉, 얘가 사용돼야 되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리한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뭐 템플릿도 이렇게 옮겨 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자 왜냐하면 다른 데 있던 거를 뿌리채 뽑아서 가져오려면 여러 가지 의존성들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데 하면 돼요. 자 이렇게 처리하고요. 다시 리로드 했더니 또 에러가 났어요. response is not defined. 응답과 관련된 코드 누구예요? 얘가 없다. 라고 하고 있네요.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home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될 때그 함수의 인자로 response를 받을 수 있다면 되지 않겠어요? 이런 식으로. home으로 출할 때 request response 이런 식으로 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첫 번째 자리에 오겠죠. 이렇게. request와 response. 자, 그리고 실행했을 때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